오늘 함께할 가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예요? 오마이걸 오마이걸 멤버 중에 최근에 또 음원 내신 분 있나요? 음원? 음원 누구? 음원? 미미! 제가 내세요. 미미 냈어요? 또? 유빈이도 그 경연에서 나온 음원이 하나 있어요. 아,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둘 다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없습니까? 야, 멤버들이 섭섭하네요. 진짜 또 있어? 우리 중에요? 아린 씨 앨범 안 냈습니까? 어? 혹시 여러 명이 같이 한? 탱고가 안 해. 아! 광고. 아, 광고! 어? 맞아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아린이 아린이 이정재 씨가 결성한 글로벌 그룹 진짜? 엑스포입니다. 진짜요? 팀 이름이 엑스포. 노래를 들어보신 분이 있나요? 저요. 어, 들어봤어요? 아니, 나 넉살 미미 들어봤어요? 너 들었으면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사실 이따 보여줄게. 아, 저기 여기! 아, 저기 여기! 얘기해 너 빨리. 어? 됐다. 어? 됐다. 어? 그 많이 해요. 특히 음악방송 쪽 틀어놓으면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들었는데 왜 들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아, 뭐 들었다고 해도 잘 안 들어주니까 내가. 왜 그래, 진짜! 어우, 쫌생이, 쫌생이야! 나간다 했다, 진짜. 야, 나 혼자 조용히 잘 해보려고 그랬지. 키가 콘서트 대면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요 키 자리를 노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 해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엑스포와 대결을 펼칠 곡은 올해 7월에 공개된 선물 같은 노래 프레젠트입니다. 맞아, 프레젠트. 엑스포의 프레젠트, 다 같이 엑스포는 프레젠트, 저는 프레젠트 받고 싶어요. 있지. 오, 사이버틱하다. 그래, 이 목소리 아린이잖아. 아린이. 아니, 이것도 뭐라는지 모르겠어.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죠? 띠띠띠 하고. 너무 안 들린다, 이거. 차가 날아다니 집 옥상에 주차했어. 창문 열고 피자 배달 받고 하이파이브에서 여기 30층인데. 아니, 아.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저 불법 다운로드 하신 음원이에요? 이거 음원이. 아니, 진짜. 아니, 혹시 저희 예전 왁자시아처럼 라디오를 여기다 녹음하셨나요? 그러니까. TV 틀어놓고. 아, TV 틀어놓고 녹음한 거 같은데. 아, 은근히 잘 들리는데, 중간중간? 은근히 단어가 몇 개 그거를 그렇죠, 잘 딱딱 꽂히죠? 나랑 같은 부분만 안 들으면 돼요. 오케이, 됐다. 네. 오마이걸,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의 바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피디 갑니다. 민피디, 미미 예. 오픈! 옥상의 주차에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화장을 하이퍼는 왜 안 해요? 화장을 하이퍼 약간 이상하니까 자기가 쓰는 거 왜 자기가 쓴 건 해야 돼요. 의기소침해지네 이렇게 주목 받으니까. 자, 표정의 바스바 5번 옥상에서 주차했어 들렸고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네 달 받고를 전 분명히 들었어요. 아, 네 달 받고 소리 질러. 자, 유화 갑니다. 오픈! 때론! 죄송합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창문 저 답답해 라라라라라라라 여기 30층인데 자,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릴 걸 다 드립니다. 글자가 조금 길었죠? 네, 너무 길었어요. 글자 수 오픈! 오랜만에 마흔 글자입니다. 오랜만에 마흔 글자 얻었습니다. 몇 개 많다는 거야 지금. 곡 정보 들어갈게요. 곡 정보. 엑스포가 열리는 2030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 내용이고요. 앞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가사입니다. 힌트가 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봄씨, 암씨, 앵글리시 있어요? 영어 두 개입니다. 영어 두 개인데 합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파이브!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뭐야? 아라비아 숫자 하나 있습니다. 아, 30층.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요? 이탈리아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요? 피자인가 보다. 피자. 아 피자. 어? 1등 하네바스 당당하게 오픈. 여기 배달하면은. 그치 그치. 그렇지. 나도 난 배달 받고를 들었어. 어, 그러면 둘째 줄이 17자가 딱 맞거든. 와! 와우. 와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창문 받고. 옥상에 주차했어도 거의 정확해가지고 아홉 글자 앞에 아홉 글자만 좀 잡으면은 괜찮아요. 맞출 수도 있겠다. 어. 라는 또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많이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네. 다시 듣기 찬스랑. 이거 될 것 같은데? 골드 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꼴등을 네. 좀 예상을 해보자면 누굽니까? 저도 이제 거의 꼴찌 쪽에 있다 보니까 그건 확실해요. 유아 씨 아마. 저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거의. 그럴 리가 굉장히 커요. 거의. 매우 자존심 상하죠. 어, 유아가 지금 약간 멘붕이에요. 오, 제가 꼴찌일 수 있는데 제 바로 위일 거예요. 아마. 아니야 진짜. 제 꼴찌일 수 있는데 바로 제 위. 골드찬. 네. 만약에 동현 오빠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누가 진짜 유아 씨가 꼴등 바로 위인지 그건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건 안 봐도 돼요. 네. 확실해요. 자. 진짜. 꼴등 원샷을 공개합니다. 골드찬 유아 씨 거 유아 씨 거 없어 유아 씨 거 해드려야지 미안해 보여주세요 해드려. 여기 있는 모든 멤버 중에 가장 꼴등 누가 꼴등입니까? 자 쪽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쪽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제가 잘할게요 제대로 보는구나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자존심 조금 상하네요 아 자세가 눈물 맺혔어 그 위는 제 위는 누구세요? 그래 유아님 위가 누굽니까? 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아 바로 위. 아 근데 이거 유아 씨 바로 위. 아 근데 이거 유아 씨 바로 정확한데, 위. 거의 전 밈입니다. 아야 유아 밈입니다. 아야 유아 안녕하세요. 앉아가죠. 아이고 앉아가죠 앉아가죠. 아이고 밈입니다. 진짜요? 아 진짜요? 준비를 많이 하셨다. 아니 많이 쓰셨던데. 아니 우리가 못하면 아니 잘하고 나서 이걸 해야지 못하고 나서 이걸 하면 무슨 상황이야? 이거 아홉 글자만 들으면 돼. 옥장에 주차했어 앞에 아홉 글자. 어. 너희 기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골드찬. 자 벌써 지나갔어요. 샬람 말라. 아, 나 날래가 들었다 진짜로. 아, 나 날래가 들었다 진짜로. 어, 들었어, 들었어. 유아 들었어, 유아 들었어. 진짜 나 저기다 들었어. 여기다 여기다 알려 저기. 쏘쏘쏘 진짜. 자, 오, 야, 야 지금 유아가. 아, 춤처럼 와다다다라고 자, 오, 야, 야 지금 유아가. 하늘 안에 자동차가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그래서 옥상에 주차한 거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오, 잘 되네. 차가 날아다녀 옥상에 주차했어 이거예요. 근데 글자 수가 모자라다. 이걸 세 글자 모자라야 되는데. 세 글자요? 네 글자 모자라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죠? 처음에 차가 날아다녀. 세 글자 빕니다. 세 글자 뭘까? 근데 약간 좀 그런 게 들었어요. 흥흥 막 이런 것처럼. 그래 희희 뭔가 그런. 뭔가. 너희 집 옥상에 주차했어? 어 그것도 약간 괜찮은데? 어 말이 되는데? 그렇죠 말이 되잖아. 너희 집에 옥상에 주차 너희 집 나왔습니다. 너희 집. 고객님 옥상에. 고객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객님. 아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앞에 오케이. 야 대박이다 이거. 야 동현아 생각. 야 대박이다 이거. 야 동현아 생각. 야 대박이다 이거. 왜요 왜요? 왜왜왜왜 대박이다 이거. 왜요 왜요 왜요? 왜 왜? 이쁘게 차했어. 와 아니 처음 이거했어. 이게 저기요. 우와 이게 봐봐요. 정현 씨. 아 봐봐요. 뭘 봐봐요? 제가 아니 어? 아니 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왜? 왜? 뭐가 꼴등인데? 성룡이가 맞잖아. 다 맞은 거야. 아홉 글자. 아홉 글자 맞았는데? 잠깐만요. 네? 어, 이거 힌트다 이거.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고 여긴 열 글자만 맞았거든. 집. 아홉 글자. 집. 뭐가 문제다? 집. 앞에 있으면. 앞에 집이야. 야 대박이다 이거. 야 동현이가 찾았다.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아니 봐봐요. 아니 왜냐면 저랑 계속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전에 쓰고로는 네. 아니 아홉 글자 맞았어요. 이걸로 근데 하면. 여기서는 열 글자 맞으셨어요. 근데 나보다 뭐 아래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은 글자가 보니까 그래서 아니 남은 글자가 보니까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세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맞으면 그 이게 만약에 맞으면 제가 위일 수 있잖아요. 그 뭔데 뭔데? 그 뭔데 뭔데? 그 뭔데 뭔데? 그 세 글자 우리 집. 우리 집! 그 세 글자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옥상! 그럼 미미 씨 한 개 힌트가 됐네. 그러니까. 김도현 씨, 단 한 번도 누구 거와 본인 거를 비교한 적이 없죠. 놀토 지금 200회가 넘는 동안. 왜 오늘? 왜 오늘 태어나 처음이야. 항상 키가 키컴이 대사하는 거 보지도 않으면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오,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말도 안 되게 어느 끝나 팔이 끝나네. 대박이야, 이게. 어쩐지 계속 보더라고. 여러분들 얼마나 괄목할 일이에요. 네. 키가 없어도 우리가 첫 번째 맞춘다. 네. 아직 안 맞췄다고요. 아, 우리 신경 안 써요. 실력이 이 정도야.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5만 장한이어서. 그래. 야, 우리 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키입니다. 대박. 오. 아. 긴급 속보입니다. 오. 키가 없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맞습니다. 난이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키가 보면 또 무슨 말을 할까? 키가 이건 안 봤으면 좋겠다. 자, 겸손해라, 키 겸손해. 5만 남자 했지? 우리가 한다. 되게 웃긴 건 오케이,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집을, 저기 우리 집을 들은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우리 집 30층인 대로 들었는데 절로 들어간 거였어. 절로 들어간 거야. 아예 뭐라 뭐라 어때? 뭐라 뭐라 어때? 맞아, 맞아, 맞아. 유통 씨, 좀 진정하시고. 자. 자, 김도현 출발합니다. 제가요? 김도현 출발합니다. 정답자. 대박이다. 대박이다. 지난주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왼떡이냐, 왼떡이야 이거. 이거는 약간 홀린 것처럼 어떻게 이러지? 또 발표하고 뭐 후회하고 하지 마시고 자 더블 체크하시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맞네 정답. 무조건이야. 맞네 맞네. 얼굴 노래졌어 지금. 자. MC 매미 김. 야. 불러. 요. 예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주세요. 차가 날라다녀 우리 집 옥상에 주차했어. 오. 창문 열고 비자 배달받고 하이파이브 했어. 오. 여기 30층인데. 30층인데. 잘한다. 오. 여러분의 이 자신만만한 표정이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결과. 아, 다시 한번 볼게요. 맞는가? 어? 어? 진짜로? 오빠 진짜 진짜 진짜?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1차 오랜만이야. 결과는? 얼마큼은?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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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근데 하지만 미미님의 또 그것도 있었어. 아~ 그 순위. 오늘은 밑에 라인에서 다 해줬네. 순위.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와, 1차, 1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차 만에. 차가 날라다 우리 집 옥상에 주차했어. 우리 집 옥상에 주차했어. 우리 집 옥상에 주차했어. 창문 열고 기차 배달받고 하이파이브에서 핫바이. 여기 30층인데. 와, 진짜 어려운데. 아니 우리 집은 엄청 빨라. 그런데 모르겠어요 근데. 숟가락 놓지 마. 어? 오늘 숟가락 놓지 마. 오늘 놓지 마? 오늘 놓지 마. 왜냐면 내가 오늘 형이 주인공이야.